자, 전국의 술게임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술게임 1타 강사 김민우입니다. 자, 일단은 자, 술게임 강의 1강이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에 이어서 자, 찢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2강 바로 개강 하고요. 2강은 두부게임으로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게임은 1강에서 보여드렸던 공동묘지와 아니바니보단 난이도가 조금 높아. 중상 난이도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적어볼게요. 자, 난이도가 뭐다? 자, 중상이다. 중상이다. 조금 어려워. 조금 어려워한 분들이 많고, 처음으로 술게임을 입문하는 분들에게는 되게 까다롭고 되게 많이 걸리고, 바로 이제 포금하게 되는 건데. 자, 두부게임도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전략 하나 갖고 왔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러면 브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부게임의 브금은 바로 이렇게 되는데요. 두부두부두부 샤샤샤샤 두부두부두부 샤샤샤샤. 자, 브금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죠? 브금은 생각보다 간단한데 게임 자체는 좀 어려워요. 자, 바로 룰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부게임의 룰 설명. 자, 어떻게 들어가시면 되냐면, 자, 요거 박자 잘 기억하세요. 1, 2, 3, 4 요 박자는, 자, 이후에 나올 술게임 강의에서도 계속 활용이 되는 박자야. 그러니까 잘 암기해두세요. 1, 2, 3, 4. 자, 근데 이 박자 안에서 그러면, 자, 두부게임은 어떻게 룰이 진행이 되느냐. 브금을 외친 사람이 역시나 처음으로 두부면모 이렇게 외쳐줍니다. 그런데 두부면모, 그 몇에 들어갈 숫자는, 잘 보세요. 한모, 두모, 에. 자, 세모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네모, 다섯모, 뭐겠습니까? 자, 한모, 두모, 네모, 다섯모만 얘기를 해야 돼. 두부 한모.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두부 한모.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게 보통 반시계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내가 세모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두부 한모 하면은 반시계 방향이니까 제 기준으로 이쪽, 이쪽, 이쪽에 있는, 자, 두부 한모 했을 때 한 번, 두 번. 자,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둘러 앉아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여기 앉아있었어. 자, 그러면 여기 사람이 있고, 자, 여기도 뭐 앉아있겠죠? 쭉 앉아있을 거고, 여기도 앉아있겠죠? 여기도 앉아있겠죠? 그러면 이게 나라고 쳐보자 이거야. 이게 나라고 치면은 네가 세모야. 네가 늘 세모야. 네가 늘 세모. 자, 그런데 여기서 두부 한모를 외치잖아?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시계 방향이니까 이게 시계 방향이죠? 이게 시계 방향이죠? 1, 2, 4, 5. 자, 그러면 네가 늘 세모인데 네가 지금 두부 한모를 외치는 순간 이 사람이 다시 두부 면모를 외쳐야 돼. 다시 네가 두부 한모를 외치면 너의 왼쪽으로 두 번 간 사람이 두부 면모를 외쳐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로 턴을 넘겨, 네가 지금 세모인 상태에서 한모로 넘겨줬지. 자, 그러면 얘가 다시 세모가 되는 거야. 미쳤고요. 얘가 다시 세모가 돼서 여기도 그럼 또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다시 세모가 돼서 다시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두부 한모라면 일로 가고 두부 다섯모라면 다시 너한테 오겠지. 괜찮아? 이것만 딱 이해하면 돼. 다시 두부 면모를 외친 사람이 3이야. 계속 3의 기준은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모를 외치면 요 사람하고 가겠고, 이 사람이 한모를 외치면 일로 가거나 다섯모를 외치면 다시 일로 오겠지. 내 몸이 있죠. 괜찮죠? 그래서 하나, 둘, 다, 오. 이렇게 한모, 두모, 네모, 다섯모밖에는 못한다. 늘 자기 자신이 3이니까. 자기 자신이 3인데 자기 자신한테 두부를 쳐달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겐세이처럼 겐세이! 겐세이! 바로 쳐먹는 거겠죠. 룰이 조금 빡셌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방어 전략 기가 막힌 거 하나 알려줄게요. 방어 전략. 방어 전략 제가 제가 왔을 때 제가 방어 전략 요거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방어 전략의 이름 뭐다? 5-4-3-1이다. 이게 뭔 개소리냐면 다시 한번 지우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부게임의 방어 전략 5-4-3-1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방어 전략이니까 다른 사람이 두부 면모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야. 너가 아니라 너 주위에 다른 사람이 외치고 있을 때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어. 그치? 근데 너 양쪽에 두 명은 앉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앉아 있겠죠. 앉아 있겠죠. 그런데 어차피 공격은 이 안에서만 들어와. 너 왼쪽 두 명, 너 오른쪽 두 명,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공격해봤자 그 다음 턴에 네가 안 된다고. 여기까지 괜찮죠? 다섯모 한모 해봤자 두 번이니까 간격이 2밖에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너는 늘 5-4-3-1만 생각하는 거야.
근데 3은 누구라고 항상? 자기 자신. 잘 보세요. 5, 4, 3, 2, 1이지. 그러면 너는 술 게임 시작하기 전에 너 왼쪽 두 번째는 늘 5야. 너 왼쪽 한 번째는 늘 4야. 너 오른쪽 한 번째는 늘 2야. 너 오른쪽 두 번째는 늘 1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이 5를 외치는 순간 무조건 너야. 5를 외치는 순간만 기다려. 이 사람이 4를 외치는 순간만 기다려. 이 사람이 2를 외치는 순간만 기다려. 이 사람이 1을 외치는 순간만 기다려. 다른 사람들은 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괜찮지? 어차피 공격 반경에 속하지가 않아요. 그럼 너의 방어 반경에도 속하지가 않는 거겠지. 이 사람 머리빵에다가 5를 그냥 퇴. 5, 4, 3, 1, 5, 4, 3. 그런데 얘가 왔어. 얘가 왔어. 그럼 얘가 5하면 너한테 온다니까? 그것만 막으면 되잖아. 얘가 5하면 너지. 그러면 너는 공격을 뭐 예를 들어서 만약 이 사람이 5하면 너로 오잖아. 그치? 이 사람 4하면 너로 오고 5에서 너로 왔다? 그럼 공격은 뭐야? 무조건 뭐 하나만 해. 5고 굳이 안 해도 돼. 예를 들어서 5만 한다. 그러면 5만 하면 얘로 가겠지. 그치? 얘가 1하면 다시 너한테 오고 얘가 1하면 계속 도는 거야. 자, 그래서 뭐다? 5, 4, 3, 1. 방어 반경을 정확하게 체크해라. 자, 그런데 여기 조금 웃긴 게 뭐냐면 나만 웃긴 건가? 예를 들어서 네가 공격을 5로 무조건 하겠다고 했어. 공격을 최대한 간단히 해야 되니까 5면 무조건 얘잖아. 얘가 1을 했어. 그럼 네가 5로 하면 얘로 가고 얘가 5로 하면 1로 가고 다시 얘가 1로 하면 1로 가고 네가 5로 하면 1로 가고 계속 맞다리 뜰 수가 있어.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나가서 현피를 떠라. 나가서 이제 맞짱을 떠라. 자, 그런 말씀 드리고 자, 여러분들 술게임 2강도 마무리 지었는데 쉽지 않습니다. 두부게임 꽤 자주 하니까 조금 이해 부탁드리고 자, 필기도 조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술게임 1타 강사 크리에이터 민호였습니다. 1, 2, 3, let's go! 미리니니누 이거 다시 자, 이상 술게임 1타 강사 크리에이터 민우였습니다. 술이 들어간다!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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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